이렇게 실사가 유노인 것 같아. 아니 사진 실사야 뭐야? 사이즈는 사이버 가수 같기도 하고요. 아담 부득부득 꺼져. 그 얘기 있었죠. 아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고. 진짜. 이건 뭐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패션 화보 컷 중에 하나고요. 아~ 거의 모든 컷에 고양이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고양이 근데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보의 제목이 봄은 고양이로 소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봄 화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른한 고양이를 표현한 아니 영원초 약간 나른한 느낌인데 지금 위에 고양이가 본인을 공격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냥해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등에 정글아 우가 착하 일단 사냥에 성공하셨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주리언. 고마워요. 런웨이 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런웨이 그림자는 많은 분들이 패션쇼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것만큼이야 찾아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네. 매년 두 번씩 서울 한복판에서 패션쇼가 열리고 있어요. 사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원하시면 보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요. 네. 네. 단지 아쉬운 점은 표값에 비해서 좀 짧다는 거, 시간이. 네. 근데 제가 한 세 벌 정도 입는다고 하면 뭐 1분 남짓? 네. 네. 세 벌을 다 합쳐서 무대 위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관객들을 향해서 빠르게 걸어 나갔다가 예. 관객들과 카메라를 등지고 등을 도는 순간에 예. 이제 그 저희는 약간 좀 이게 좀 뭔가 좀 어두운 약간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관객들과 카메라 앞으로 쭉 자신 있게 워킹을 할 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네 맞아요 치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다가 예. 어느 순간 탁 뒤를 돌면 네 뒤를 돌아서 네 그러면 이제 있는. 그 라이트가 쏟아지는 그 라인의 바깥에서 좀 어두운 쪽에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돌아서서 다시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그렇죠. 다른 모델이 이제 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라져 주는 거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냥 패션쇼만 봤는데 맞아요. 근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표정이 아 근데 이렇게 똥뚱한 표정이에요. 아니 항상 전 좀 약간 그게 궁금해요. 항상 이렇게 노려보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웃어라 하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저희는 이제 무표정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은 모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시선을 옷에만 주목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표정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 무표정으로. 네네. 처음에 모델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SBS에서 하던 슈퍼엘리트 무대 선발대회 17살 때 나갔는데 저도 이동욱 씨처럼 이제 엄마가 원서를 넣으셔가지고 어머. 네. 어. 나갔는데 예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딱 이런 원서를 못 알아보고 전 본선을 못 올라갔어요. 와. 그러니까 예선을 탈락을 했는데요. 거기 예선장에 저희 지금 회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제 서류 다 보시고 근데 대표님도 차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로 데려가려고 더 큰 무대를 만들어주겠다. 네. 매일같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짜증도 내시고 이제 모델 안 시킬 거라고 근데 계속 전화를 하고 설득을 당해서 결국엔 하게 됐죠. 그 대표님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셨는지 그냥 되게 못 걷고요. 못생긴 게 마음에 들었대요. 못 걷고 못생겨서 마음에 들었대요? 네. 사실 혜주 씨도 그랬지만 모델들의 이 데뷔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23살, 한국 나이로 23살에 뉴욕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훨씬 더 어리더라고요. 몇 살 정도예요? 14살. 네. 중이요? 자, 14살이면? 15살. 14, 15살부터 프로모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